블랙토프님, 예. 무제한 중생 사바사계에서 예, 뺑뺑이 예, 상황 회귀 무한윤회 내 생에 헤매지 않게 기본기를 이번 생에 잘하면 그 공자님도 죽음을 물어보니까 생도 모르는데 살을 알려고 들었냐 생을 알면 사도할 수 있다 네 생을 걱정하기보다는 이번 생에 공부를 해버리면 원인과 그 원인의 결과니까 다음 생에 또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하면 뭐 다음 생에 저녁에 먹고 자면은 다음 생에 얼굴이 부어 있고 한숨이 아 먹지 말 걸 이게 어떤 원인 어떤 결과니까 다음 생을 내 생으로 보신다면은 다음 날 고생하죠 술 마시고 주무시면 저녁까지 음주하시면 다음 날 알코올 분해하느라고 몸이 죽어나죠 블랙토프님 엄정하고 선명한 인과법의 무서움 선배님 선배님께 적나라한 예, 실상 강력히 지적해 주시니 큰 자극이 되네요. 그렇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 의심치 마세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다. 예. 원인을 안 지니까. 먹으면 배가 나온다. 작은 걸 미시를 보시면 거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장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 벌이 안 온다고 해서 정치인들 보세요. 다 돌아옵니다. 우주는 바로 집행 안 해요.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가 생각해서 만회해. 반성해. 돌이켜. 즉각 준다면 우리가 성찰이란 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찰을 내가 했는데 우주가 찜찜하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뭐에 잘못을 했을까요? 성찰해서 만회하세요.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즉각 우주가 반응해 버리면은 그거 아니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너의 잘못을 반성해서 돌이켜 이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우주가 즉각 때려버리면은 뭐 반성할 틈도 없죠. 우주가 바로 때리는데 바로 맞아야죠. 그냥 예, 그거 아닙니다. 인간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시간을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 시간 주잖아요. 반성할 시간을. 즉각 때리면 어떡합니까? 지현님 맞아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통했는지 진짜가 연결되어 일이 함께 공부할. 여러분 우물을 파신 거예요. 엉뚱한 우물을 팔 때도 있지만은 파다가 여기가 아닌데 또 파보고 또 파보고 하다가 진짜가 우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도전하고 하다가 그 길이 열리는 거지 처음부터 사업됐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도전 안 하신 분은 그런 그 어떤 쾌거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 영상에 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합당을 만났으면은 또 합당가를 파보는 겁니다. 거짓말을 안 하네. 뭐 돈은 별로 안 밝히네. 예. 뭔가 그래도 일리가 있네. 경전에 근거하네. 예. 해봤더니 나도 되네. 좀더 신뢰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해봤더니 해본 사람 말이네. 예. 내 경험상 체험까지 기반했더니 좀더더 신뢰가 가겠죠. 뭐 그다음은 멘토보다도 여러분 공부입니다. 예. 여러분이 챙기신 건 여러분이, 예, 여러분이 그 깨달음으로 다 간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얻으셔요. 결과물이 반드시 있습니다.